예, 전 시간에 지역을 이제 강의하려다 보니까 지역이 점책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점을 무엇하러 강의하느냐라는 오해를 일단 정면으로 깨기 위해서 점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치 점을 권장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오해는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유할 수,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해서 어떤 양자택일의 결단지 정도는 선택지는 만들어 둬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점친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일을 쳐야 되고. 일단 그것에 의해서 점도 우리가 가장 구체적인 나의 관심사를 통해서 어떤 우주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가장 높은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점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걸 좀 혹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하하기 상달이라는 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어에 나옵니다. 좀 약간 정자로 안 쓰여요. 하하기. 하하기 상달. 낮고 비근한데 가까운 데서부터 배워서 높고 원한 원리로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점도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공자님 말씀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 하학상들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학. 우리 주변의 일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가까운 일에서 배워서 가장 높은 원리, 우주적인 원리를 깨우쳐 나가는 그런 계기가 점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은 조언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 속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점의 어떤 점이라는 것을 그렇게 타부시하지 말자. 주역이 점책이라면은 점책으로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또 의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려야만 주역의 온전한 모습,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거지. 점은 빼고, 아니면 이거 빼고, 이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종종 그점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주역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죠. 가상현실, 가상공간. 그것과 동양철학이라는 주제로 참 간단한 발표를 하면서 주역과 뭐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주제로 간단히 어디서 간단한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발표하면서 주역을 통해서 어떤 가상 공간에서 상담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될까 안 될까를 시험하느라고 얼마 동안 그 채팅방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채팅 다 아세요? 채팅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장대를 하나 걸고 상담소를 한번 차렸었죠. 그 오시는 분들 이제 상담을 해드려서 주역으로 점을 쳐드려가지고 상담을 좀 해보고 그래서 제가 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을 사귀고 덕분에 뭐 연불보다 잿밥의 맘이 있다고 채팅의 맛을 들여가지고 한달 동안 열심히 채팅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조금 그때 여유가 있었어요. 그 뒤로는 바빠져가지고 뭐 상당히 팬도 있었는데 다 놓쳤는데 지금 인기도 있었습니다. 채팅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주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뭔가 아주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이 글자로만 이게 말을 주고받는데 화면을 통해서는 글자 속에 어떤 느낌이 묻어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느낌이 오고 어떤 분은 제가 뭐 점을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시험으로 했으니까 주역을 점을 쳐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영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갑갑해요. 그러더니 제가 자꾸 몇 마디 말을 자꾸 옆구리를 찔렀더니 어느 순간에 탁 화면 문자가 튀어나오는데 느낌이 와요. 그분의. 그래서 제가 화면에 쳤죠. 이재사 님의 느낌이 전달되어 온다고. 지금까지 무슨 생각하고 나하고 얘기하셨느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저도 좀 끼가 있나 보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얘기가 상당히 잘 돼가지고 충실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상담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했지만 왜냐하면은 너무 주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들어온 분들이 대뜸 사주부터 얘기하고 저는 어떤 정도까지를 생각했느냐 하면은 내가 점을 쳐가 괴를 뽑아서 당신께서 뽑으신 괴는 이런 괴입니다. 당신의 문제와 이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한번 맞춰보시죠. 그리고 그 동원해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풀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거기다 조금 조언을 하면은 스스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워낙 무지하시니까 무지몽매라고 하면 좀 고약하지만 주역은 정말 모르세요. 사주는 알아도 주역은 되게 모르시고 대뜸 들어오자마자 언제 시가 뭐 무슨 년 무슨 월 뭐 시가 그거 필요 없다고 하면 이상하다는 뜻이 자꾸 얘기하시고 그거 설명하다 보면 한참 시간 가고 그래가지고 영 그 성과는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을 사귀었고 그러다 채팅에 붙여서 번개라는 것까지 제가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둘이 번개는 아니고 갑자기 어떤 채팅방이라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번개라는 걸 모이라 번개라고 하더라고. 요즘은 번개도 아니고 번개예요. 번개 번개팅이라고 하는데 번개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만나는 게 번개라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막 번개팅인가를 막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들어갔더니 반드시 껴야 된다고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잡아놓으셔서 그래 봅시다 그래가지고 번개가 뭔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딱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 한 5시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채팅이라는 게 묘한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공간이다라는 느낌은 가졌어요. 아직까지는 채팅의 그 부작용 같은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분들 특히 가정주부분들이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또 따져봤더니 자기가 한 인격으로 대접받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냥 언제나 부인이고 애기 엄마고 자기를 하나의 인간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가 채팅 공간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를 순수하게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니까